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왔습니다. 아직 봄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고장이 저는 하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해서 봄날 같은 날씨라서 하동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예, 오늘 하동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섬진강 주변을 따라서 예,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왔던 곳인데요. 전원 주택지로 환상적인 곳입니다. 길이 좁아서 밑에 차를 주차하고 지금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기 아주 기막힌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하동이 왔을 때 얼음이 얼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얼음이 녹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전원주택지가 하나 있는데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풍경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몇 해 전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틈만 닦아놓고 집은 짓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전원주택지, 전원주택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 도심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모습을 근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리산 주변을 통해서 하동에 넘어오면서 이곳저곳을 한번 둘러보니까 전원주택을 시공하거나 신축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여기도 전원주택 짓기에 이 부족함이 없는 정말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인데요. 지리산 자락에 계곡물이 흐르고 예, 주변에는 아주 근사한 크고 작은 바위들이 즐비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정말 기막힌 전망을 자랑하는데요.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기막힌 전망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몇 해 동안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고 축대만 쌓아놓고 틈만 닦아놓고 예, 그대로 방치된 채로 남아있다라는 게 현재 이 우리나라 전원주택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위쪽으로 이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 올해는 날씨가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계곡물도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1월 말이기는 하지만 한창 겨울 한중간에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마치 봄이 온 듯이 예, 봄을 느끼게 하는 맑은 계곡 물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차가 올라올 수는 있는데요. 예, 길이 좀 협소해서 제가 밑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선녀탕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전원주택을 짓는 그런 환경으로서는 정말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이 물도 좋지만 공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이고 위쪽으로는 뜨문뜨문 이런 전원주택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번 제가 미리 둘러봤는데 뜨문뜨문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멀리 전원주택이 한 채, 두 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여기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뜨문뜨문 이렇게 전원주택이 한 채, 두채 이렇게 들어서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전원주택 시공하는 것은 거의 멈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예, 그래도 전원주택 수요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3억 정도 매물로 나왔던 게, 예, 지금까지 거래가 되지 못하고 한 5천만 원 이상 가격을 낮추어서 내놓았는데도, 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도 볼수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전원주택을 시공하는 데는 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게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전원주택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예, 전원주택 이 자리를 대신해서 농막 같은 게 오히려 눈에 많이 띕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전원주택보다 농막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이 돈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전원주택보다도 예,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는 촌집이나 농막 같은 거, 작은 땅 같은 거, 예, 이런 것은 오히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찾는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하동은 하동입니다. 지금 매화가 이 꽃망울을 터트릴 듯, 예, 폼을 잡고 있는데요. 며칠 지나면은 이 매화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지으려고 틀을 닦아둔 바로 옆으로 흐르는 이 계곡물입니다. 여기 이물은 너무 깨끗해서 이 손으로 받아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해 보입니다. 상당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공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예, 뒤쪽으로는 지리산 이 줄기가 이렇게 뻗어져 있고, 예, 이런 곳에 전원주택 하나 짓고 산다면은, 예, 더없이 좋을 것 같는데요. 한 3, 4년 정도 전쯤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런 근사한 땅을 한번 보면은, 예, 좀 욕심이 솔직히 생겼는데요. 예, 이런 땅을 하나 소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도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니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섬진강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손에 잡힐 듯 섬진강이 이렇게 펼쳐지는 아주 그림 같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멋있는 곳인데, 이 욕심을 안낼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요. 오늘은 솔직히 여기 땅을 둘러보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한 욕심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예, 저한테는 좀 비현실적인 그런 땅으로 보이고요. 이 땅을 하나 갖는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전원주택을 지으려면은, 이 모르긴 해도 3억 이상, 좀잘 지으려면은, 뭐, 4억, 5억, 6억까지 이렇게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이 자재값, 이 비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을 사서, 전원주택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소유를 한다라는 것은, 예, 제게는 정말 이 멀리 있는 예, 꿈만 같은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옆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예, 여기 이 전원주택지가,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다면은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양쪽으로 이 정말 깨끗하고 맑은 이 계곡물이 두 개나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조용하면서 또 공기 좋고 전원주택지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이잘 갖추고 있는 예, 그런 이 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도 많고 또 바위도 많고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정원도 꾸밀 수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원주택지로 더 이상 다른 데가 없을 정도로 예, 정말 이 환상적이라고 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좋은 전원주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 이 하동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 귀촌이나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시골로 들어오려고 할때 전원주택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존의 전원주택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전원주택보다 오히려 농막 같은 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 이 집은 전원주택인데 이 사람이 떠난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요즘에 지리산 주변으로 공기 좋은 이런 전원주택 같은 것을 한번 가보면은 예, 이런 모습으로 비어있는 전원주택도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전원주택지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전원생활 즐기는 방법은 꼭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알맞은 선택을 해서 전원생활이 부담 없고 예, 즐거워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봄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따뜻한 하동으로 넘어와서 이 봄의 정취를 조금이라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지, 전원주택에 대한 현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